가격까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수집을 콜렉터들이 서로 Shut up and sit down.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루어, 세계 최초의 루어는 어떤 걸까라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조미끼를 사용하는 예는 굉장히 많아요. 생미끼가 아니면 다 루어라고 생각을 하면 루어의 기원은 아마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간지 낚시춘추에 금년 2023년에 1월부터 쭉 제가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낚시 히스토리라는 그 제목으로 릴에 대한 거, 낚싯대에 대한 거, 루어에 대한 거, 뭐 낚싯줄에 관한 거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루어 관련해서 하나만 딱 발췌를 해서 지금 말씀드려보려고 그래요. 생존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과거에 지금도 그렇지만 생미끼보다 더 편리하게 더 빨리 더 많이 그게 중요하겠죠. 어업은 생존을 위한 거니까 그때 과거부터 진짜 선사시대 때부터 이렇게 박물관 같은 데 전시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동 짐승들의 뼈라든가 뿔 아니면 깃털 아니면 나무 조각을 거울린 거 그을린 나무 그다음에 조개 껍데기들, 조갑이, 쉽게 얘기하면 자개같이 이렇게 반짝이는 게 붙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모조미끼, 가짜미끼용으로 사용이 되어왔고 일부는 지금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 삼치 트롤링하는 어업을 보면은 사용하는 바늘이 지금은 플라스틱에 이렇게 자개 같은 걸 붙은 것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우각, 솥불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루어를 정하는 기준을 이 생계형 도구가 아니라 여가를 위한 상품화된 거, 상품화된 도구로 국한을 시키면 아마 기원을 따지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습니다. 뭐 역시나 이건 이제 루어 낚시를 따지면 이 서구 쪽 낚시니까 서구만을 생각을 할게요. 동양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애기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애기도 굉장히 오래 전인 네, 뭐 몇백 년 전부터 사용된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제쳐두고 이 서구적인 루어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대륙 유럽에는 이제 전설처럼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고 신대륙 미국 북미에서는 각 루어 메이커들이 연도를 확 밝혀가면서 자기네가 세계 최초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유럽인과 미국인의 기질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설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전설 뭐 루어가 만들어진 전설들에서 호숫가에서 티를 한잔 하다가 은수저를 탁 떨어뜨렸는데 반짝반짝하면서 떨어지는 스푼을 종호가 확 와서 물더라. 그게 스푼 루어 탄생 비화다. 근데 그 시츄에이션을 잘 생각을 해보면 자 호숫가에서 수심이 어느 정도 되려면 긴 잔교 위겠죠? 아니면 보트에 타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턱 멋들어지게 좀 티를 한잔 하시려면 보통 사람은 안 되는 스타일이잖아요. 옛날에. 분명히 남작이나 백장님쯤 됐은 귀족이었을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뭐 배경이 18세기 북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호수, 차 마시던 어떤 귀족으로 이렇게 각색이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19세기 주에 버몬트주에 보모신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훌리오 톰슨 뷰엘이라는 사람이 당사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18살 때 벌어졌던 일이라고 그래서 스푼 회사를 만들었다고 그 후손들이 홈페이지에 주장을 합니다.
꼭 그런 시츄에이션이 당시에 벌어졌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어떻든 미국의 그 뷰엘 스푼이라는 회사가 미국 내에서 루어 회사, 스푼 루어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회사 맞고요. 상품화한 게 1848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 스푼 루어를 판 것도 이거는 맞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18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에 미국에서 사용된 루어는 당연히 미국제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역시 그 당시에 고급 제품은 물 건너온, 대서양을 건너온 영국제 루어인 거는 맞아요. 루어 수집가들이 굉장히 참고를 하는 뭐 교과서 책이 있습니다. 계속 버전업 돼서 나오는 책인데, 이 책인데요. 이 책 내용에 보면 19세기 초반의 루어는 극히 드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 수집가들이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미국 내에서는 영국 수입품인 팬텀 미노에 대한 언급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 책에는 초창기의 루어들, 실물들을 이 가격까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수집을, 콜렉터들이 서로 교환도 하고 이렇게 서로 매매를 하는 걸 기준을 잡는 그런 책이에요. 누군가가 그 수집가들이 자기 갖고 있는 걸 싫고 가치를 매겨놓은 그런 책인데, 거기에 일단 영국제 팬텀 미노에 대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팬텀 미노는 누가 언제 만들었느냐? 근데 이건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역시 19세기 1800년에 들어서 영국에서는 이미 상품화된 루어였고, 이게 미국으로 수출이 됐고 미국은 그걸 수입을 해서 사용했다라는 거는 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 이전부터 수입해서 사용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국, 당시 영국의 최대 종합 조그 메이커의 올컥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미국 회사 셰익스피어에 흡수가 되어버리는 회사인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그 박스에 올컥스 마크 찍혀있는 걸로 영국 내에서도 판매하고 미국에서도, 미국으로도 수출하고 그랬던 건, 그거는 실물,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팬텀 미노를 브리티시 베이트라고, 영국에서 온 미끼라고 불리기도 했고, 베스 낚시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초에 누가 언제 만들었냐는 실증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팬텀 미노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도 있어요. 이거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은 이 낚시용이 원래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루어라는 말은 원래 영어 단어로 있는 단어니까요. 근데 이게 낚시용으로 쓰이기 전부터도 있던 단어니까. 근데 낚시용 모조미끼 이전에 그 매 사냥을 하는 사람들이, 그 매 사냥을 하기 위해서 매를 조련시키는 사람이 사용한 도구도 루어라고 그랬나 봐요. 매 조련용 도구, 이렇게 던져놓고 매가 그걸 공격해서 이렇게 하는, 훈련시키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그 매 조련사 중에 누구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될 것 같은데 낚시에 하면서 바늘 달아서 이렇게 강에다 던져봤을 수도 있는 거니까, 누군가가 이 물고기 낚시용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상상도 저는 해봅니다. 저는 이거를 실제로 갖고 있지는 않아요. 뭐 대신에 실물은 몇 번 일본서 봤습니다. 갖고 있는 사람도 봤더니 제 친구가 갖고 있는 거를 보면 단순은 해요. 철사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를 고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위를 헝겊, 그러니까 실크천입니다. 비싼 천으로, 반짝이는 천으로 감아놨어요. 실크천으로 감고 그 다음에 바늘을 붙인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스크류가 달린 머리를 붙여놓은 그런 것도 있고, 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팬텀 미노는 영국 내에서는 흐지부지 발전이 없던 것 같아요.
영국이 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영국은 리를 최초로 발명을 했죠. 멀티플라이어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패를 기어를 달아서 핸들의 회전을 스프의 고속 회전으로 바꾼 멀티플라이어를 발명을 했음에도 영국 내에서는 흐지부지 없어지고 이게 미국으로 수출돼서 미국에서 베이트 캐스팅 릴이 되는 켄터키 릴을 낫게 하고 또 저기 뉴욕에서는 뉴욕 릴이라고 그래가지고 트롤링 릴로 이렇게 진화하는 그런 그 모티브가 됩니다. 멀티플라이어가. 마찬가지로 이 팬텀 미니어도 영국에서는 더 이상 뭐 발전이 없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각종 루어로 진화하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이 팬텀 미니어 이외에 다른 루어가 존재했다면 상품화해서 상업적으로 성공을 했다면 당연히 현물이나 기록이 남아있어야 될 텐데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럽제 루어는 성공 케이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핀란드의 라팔라, 스웨덴의 아부, 노르웨이 스팅실다, 프랑스 맵스, 이탈리아의 팬더 마틴, 뭐 이 정도인가요? 근데 전부 이건 20세기에 창업한 메이커들이고 결국은 루어 낚시의 주요 무대는 자타공인 북미입니다. 미국이에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서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루어 개발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